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과장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인먼트 업종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마음 편히 들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좀 여기도 좀 배워보려고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도 많이 아실 거고 네. 하기는 한데 대개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뭐 게임도 있을 거고 뭐 웹 소설도 있을 거고 여행도 뭐 엔터테인먼트의 일종이고 다양하긴 한데 커버하시는 종목들은 주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쪽입니까? 거의 말씀하신 거 기획사 하고 있고 드라마 제작사 하고 있고 네. 방송사도 하고 있고요. 여행, 카지노 다 하고 있어요. 진짜 엔터테인먼트 네, 그냥 엔터랑 레저 관련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종목들이 그 업종들 중에서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가 제일 괜찮은 건 기획사가 제일 괜찮고요. 나머지는 거의 모멘텀이 똑같아요. 그냥 노선이 풀려가지고 자유롭게 되면 네. 외국인이 와야 외국인 카지노가 오를 거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나갈 아직은, 수 있어야 여행지 오를 거고 그래서 아직은 겨울인 나머지는 네. 아직은 겨울인 네. 모멘텀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예. 네. 주가가 좀 다 비슷합니다. 기획사라고 하면 뭐 YG, JYP, SM, 뭐 SM 기획사 뭐 이런 쪽이죠. 네. 요즘 어떤 걸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습니까? 두 가지인데 이제 음반 판매량이 되게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인에 대한 좀 기대감인데 좀 숫자를 좀 가져왔어요. 이게 저번에 제가 한번 와서 보니까 그 예. 얘기가 갑자기 소녀시대로 흘러가가지고 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오늘 그냥 숫자 조금 이렇게랑 예. 해서 좀 데이터에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 이제 가온차트라고 해서 그 저희 앨범 판매량 그냥 나오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 가온차트 보시면 지금 상반기에 1,700만 장 정도 팔렸어요.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6% 성장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전체 앨범 판매량이? 네, 전체 앨범 판매량이 네. 너무 당연하게도 전 세계에서 그 앨범 판매량이 올라가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고 앨범 판매라고 하면 형태가 그 진짜 CD 진짜 CD를 말씀하시는 CD 거죠? CD 플랫인 거고 그 혹시 여기 그래프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 1번 한번 좀 띄워 같이 한번 볼까요? 준비해 주신 네. 자료가 있으시면 예, 유튜브 화면에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먼저 그냥 말씀드리면 네. 1,700만에서 46% 성장했고 이게 2017년 연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고요. 그 가수별로 이제 표 1번 이제 가수별로 이제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뭐 세븐틴, 뭐 트와이스, 뭐 갓세븐, 네. 뭐 등등 이제 대부분의 주요 가수들이 예를 들면 만 장 팔았다가 뭐 5만 장 팔아서 5배 증가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20만, 30만 팔다가 갑자기 60만, 70만, 80만, 100만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즘 가파르게 앨범이 많이 팔린다? 네, 작년 동기 대비 거의 3배, 대부분 3배 가까이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요 그룹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팬덤 많은 팬들이 주로 이제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꼭 안 사도 디지털 방식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한국에서 CD가 한 2,400만 장 팔렸는데 네. 아무도 CD 플레이가 없겠죠. 네, 저도 없고. 아, 그럼 사서 안 들어요? 그 사면은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화보가 있어요. 네. 근데 화보가 보통 요새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뭐 예를 들면 5명이다. 5명을 다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안에 뭐 포토카드 조그만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 가수에 당첨될 확률이 5분의 1인 거잖아요. 네. 그럼 최소 이제 5장을 사야죠. 아, 사면 어떤 가수 내가 사는 걸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면은 5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같이 공동 구매 한 다음에 서로 이제 자기 원하는 가수가 다른 사람끼리 조를 짜서 네. 뭐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럼 A라고 하는 그룹에 5명의 가수가 있으면 네. A라는 그룹이 이번에 낸 CD도 종류가 5가지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기본으로 한 4가지 정도고 6가지, 8가지 정도로 파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면 8개를 다 갖고 싶으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네,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패키
뭐 패키지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뭐 이제 추첨되는 것들은 또 이제 확률이다 보니까 아 랜덤인 것도 네네,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원래는 이제 더 중요했던 건 이제 팬미팅 추첨권이라고 하는 건데 네. 원래 이제 콘서트장 가면 이제 만 명짜리 뭐 5만 명짜리 콘서트장을 가면 제가 10만 원 내고 들어갔을 때 사람이 진짜 너무 작게 보이잖아요. 저희가 예. 야구장 가면 사실 야구 선수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대형 화면을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20장을 샀어요. 20장을 샀는데 그 팬미팅 추첨권이 하나가 당첨이 됐어요. 네. 저는 20만 원을 쓴 거죠. 물론 소매가는 더 비싸겠지만 20만 원 쓰고 당첨이 되면 요 이것보다 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내고 요만하게 보는 거랑 네. 20만 원 내고 이렇게 보는 거랑 이게 훨씬 싼 거죠. 20만 원 내고도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사. 아, 확률을 더 사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예요? 게임 아이템 파는 방식하고 매우 흡사하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예를 들면 트와이스라면 예를 들면 예전에 트와이스를 예를 들면 20장을 샀다 네. 당첨이 되면 그러니까 20장이면 충분히 당첨이 된다라고 봤는데 확률적으로 갑자기 일본 애들이 이걸 엄청나게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도 얘네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내가 40장을 사야 하나 당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BTS 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 예전 같으면 30장 사면 당첨되는데 지금 100장을 사도 당첨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겠네. 미국에서 사고 뭐 중국에서 사고 일본 사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티켓은 정해져 있고 네. 팬들은 늘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뭐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 갈 돈 여기 다 썼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다만 기본적으로 원래 앨범을 사는 이유가 그 팬미팅에 당첨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팬미팅도 안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오르는 것은 사실은 글로벌로 진짜로 팬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거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저희가 이 만 원짜리 앨범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실제로 추정치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가 안 되는데 저희가 추정치를 올려서 실제로 이제 목표 주가까지 상향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사실 앨범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일종의 들으려고 필요한 건 아니죠. 네. 일종의 로또를 사는 거랑 비슷한 건데 더 가까이 그렇죠?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차라리 입장권을 그냥 팔면 그 돈 내고 살 텐데 그것보다는 여러 개 사서 당첨되도록 만드는 게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나라도 이런 식의 판매 방식이고 그래요? 미국 같은 이제 전 세계 이제 음반 시장 1등이 이제 그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콘서트 이제 그 예를 들면 판매 티켓이랑 같이 결합해서 파는 좀 비싸게 해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있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면 약간 음반을 주는 약간 이런 프로모션 형태로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랜덤으로 뽑아서 여러 장 사야 없고요. 되는 그런 방식은 우리나라뿐이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KB 48 뭐 아시겠지 48명의 멤버가 있고 이제 내가 한 장 사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센터로 가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한 만 장 사서 만 개의 투표권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처럼 그룹 안에서 누구 센터 보내고 싶으면 네네 근데 그건 일본 시장에 낼 수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현상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한국밖에 없긴 하죠. 말씀드렸지만 음반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증가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증가하겠죠. 한국밖에 없고 저희는 당연하게 올라간다고 추정하는데 이게 외국 애널리스트가 보면 되게 황당하죠. 이게 왜 올라가라고 재미있는 방식이긴 한데 논란거리는 좀 있겠다는 생각은 얼핏 드네요. 일종의 이제 뭐 사행성 비슷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 이런 거 제가 만약에 100장을 사서 당첨이 되면 제가 뒤에 있는 중국 기부 공구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당첨이 됐을 때 저는 사실 한 장만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뭐 화보집이라든지 그렇겠죠. 나머지 예. 99장은 기부를 해요. 근데 기부를 그 팬클럽 내에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그 기부된 거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앨범은 우리 집으로 왔을 텐데 CD는 내가 이제 100장을 받으면 애초에 이제 한 장 빼고 나머지 99장은 다시 이제 팬클럽에 기부를 하는 거죠. 팬클럽에서 이거 가질 사람 하면 당근마켓처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나눔하는 거죠. 같은 아티스트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서로 동질감이 있을 네네. 테니까 나는 사실은 뭐 돈 받고 팔 게 아니고 나는 이 추천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자발적으로 생기는 문화이네요. 여력이 있고 그래서 뭐 논란이 되기에는 뭐 이렇게 나눔, 앨범 나눔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앨범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팔았을 텐데 요즘 더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요즘 더 늘어나는 이유는 여기 그 아까 그래프가 좀 작긴 한데 표 2번에 이거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뭐 리포트에서 좀 많이 쓰고 하는 건데 표 2번을 혹시 띄울 수 있으면 없고 혹시 안 보이시면 나중에 저희 하나TV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보셔도 되는데 예. 그 중국에서 지금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표 올라온 것 같은데 기부 공구라는 게 뭐냐면
기부 공동 구매의 줄임말, 이게 약간 중국식 표현인가 한국말로 앨범 나눔인 거죠. 내가 예, 앨범을 사서 나누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거는 티켓은 갖고 나머지는 나누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중국은 조금 특이한 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애초에 앨범이 언제 나오기 전에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뭐 중국 돈 많은 사람이다. 그럼 애초에 1억을 팬클럽에 보내요. 네. 그래서 1억을 인증을 하죠. 그러면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럼 미리 사놓고 미리 기부를 다 하는 거죠. 애초에 직구로 가는 거죠. 이게 네. 저희는 예를 들면 뭐 한 달 뒤에 앨범이 나온다. 그럼 그 마지막 주에 예약을 들어가잖아요. 예. 얘네는 그런 거 상관없죠. 얘네는 그냥 자기가 원할 때 계속 돈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 표 2번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2020년에 그 블랙핑크 한번 숫자 보시면 32만 장이라는 기부 공구 수량이 있는데 네. 얘네가 이분들이 이제 10월에 앨범이 나와요. 근데 이미 32만 장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 이 32만 장이 어떤 숫자냐고 하면 작년에 블랙핑크가 글로벌로 판 앨범이 32만 장입니다. 작년에 글로벌로 32만 팔았는데 현재 중국에서 지금 예약을 받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미 예약돼서 입금된 수량이 현재 중국에서만 32만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장만 더 팔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신기록을 세우는 거고, 그 비중을 제일 오른쪽에 비중을 한번 보시면 네. 뭐 너무 극단적으로 낮은 BTS나 트와이스,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정말 특별히 뛰어나서 팬덤이 뛰어나서 중국 비중이 좀 낮은 친구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30에서 50% 사이입니다. 중국 판매 비중이. 내가 앨범 100개 팔았을 때 비중이. 근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예약량이 32만인 거잖아요. 네네. 보수적으로 50%라고 쳐도 이 그룹은 이번 10월에 나오는 앨범 64만 장을 팔겠죠. 네. 30%라고 하면 100만 장을 팔겠죠. 근데 당연히 사상 최대인데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너무 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32만이었고 그 중에 5만 장이 중국에서 팔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이미 중국 예약이 32만인데 아직 이제 앨범은 안 나왔죠. 이제 10월에 나왔죠. 작년에 5만 장 팔리던 중국 시장에서 올해는 32만 장이 예약이면 네. 그건 에이핑크의 힘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소비자들이 뭔가 달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소비자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그 오늘 예를 들면 YG의 트레저라는 신인 그룹이 오늘 데뷔를 했어요. 근데 예. 당연히 모르실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언제 알게 되냐면 한 3, 4년 지나서 알게 됩니다. 저희가. 그냥 그 친구들이 데뷔할 때 아직 20살이 안 됐는데 저희를 타겟해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분들 저희를 하시면 과장님과 2%? 네네네. 저도 사실은 저는 뭐 진짜 현업에 있으니까 이걸 보는 거지. BTS 네. 음악을 들은 지 저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벌써 2013년부터 계속 앨범을 내왔죠. 그래서 이게 닿는데 조금 걸려요. 그래서 2015, 16 혹은 14, 15, 16에 데뷔했던 분들이 이제서야 글로벌로 좀 팬덤에 올라오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뭐 NCT라든지 뭐 트와이스라든지 이런 그룹들을 제가 막 중에서 판매량이 엄청 늘어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단 한 번도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한영이 막혀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단 한 번도 중국에서 이 가수들을 못 봤는데 이렇게 사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도 막혀있습니다.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뭘 보고 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엄마한테 안 혼나요? 뭐 불법 루트가 많지. 그래서 그 이제 가수들이 왜 뒤에 돈을 버냐면 처음에 네. 나올 때는 팬이 어려서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러니까 BTS는 이미 결론 대리였지만 예. 왜 2013년 돈을 못 벌었냐? 팬이 돈이 없어서. 아. 그럼 그분들을 왜 지금 버냐면 그 팬들이 이제 다 대학생 혹은 이제 20대가 됐죠. 직장인이 됐죠. 그래서 10만 원을 엄마한테 빌리지 않고 내가 바로 소비할 수 있고. 작년에 이제 전 세계에서 콘서트 매출 순위 3등이 이제 BTS가 있어요. 1등이 에드 셔런이 하고 3등 BTS하고 4등이 롤링스톤즈가 있어요. 그럼 애초부터 돈 미성년자 말고 성년들한테 타겟을 하죠. 왜? 그게 이제 그 CJ ENM이 했던 프로듀스 101 같은 예. 거였는데 그걸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약간 좀 한계가 있었고 10대부터 가야지 이게 쭉 가는 게 왜냐면 아이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미 20대 때는 내가 좋아하는 우상이 있거든요. 저도 10대 때 빅뱅 음악을 들었었고 예, 예. 이제 와서 뭐 제가 취향 뭐 10대 예를 들면 조용필 씨 음악 들을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10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부분 10대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에는 이 프로는 하나도 몰라서 저렇게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듣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처음 듣는 분들 저 말고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네. 뭔가 이 팬들의 역동성 다이나믹스 자체가 달라져서 네, 글로벌로 똑같은 네. 시장이라도 이른바 같은 어장이라도 물고기 많이 잡힐 때 있고 적게 잡힐 때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쓰는 돈의 단위도 달라지고 역동성도 달라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 우선 다이나믹도 되게 중요한 거죠. 글로벌로 이제 넓어졌으니까. 네. 당연히 글로벌로 계속해서 돈을 벌 거고. 아까 롤링스톤즈 얘기를 했는데 롤링스톤즈가 지금도 돈을 버는 이유는 그분들이 혹시만 20, 30년 전에 정말 엄청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었잖아요. 글로벌로 네. 팬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분들이 돈이 제일 많아요. 그 팬분들이. 그 팬분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잖아요. 예. 그분들이 돈이 제일 많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BTS는 이걸 글로벌로 쌓았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엔터 세미나 하면 뭐 BTS가 훌륭해, 빅뱅이 훌륭해, 서태지와 아이들이 훌륭해 이런 이제 질문을 받는데 네. 서태지와 아이들은 훌륭한데 한류가 없었고요. 네. 빅뱅은 훌륭한데 유튜브가 없었어요. 네. BTS는 훌륭한데 유튜브가 있었죠. 그러니 더 멀리 퍼진다는 거죠. 네, 글로벌로 가다 보니까 뭐 이 BTS랑 그룹이 향후에 10년 뒤에 얼마나 벌까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진짜 많이 벌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그 팬덤은 계속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BTS 팬이 15살부터 듣기 시작해서 지금 21살이 됐으면 그러다가 23살에는 난 다른 가수가 좋아, BTS는 이제 지겨워 이런 반응들은 아닌 거예요? 이거 약간 뭐 미리 말씀드린 뭐 성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아니고 예.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가수가 계속 바뀌어요. 네. 네. 네 여자는 잘 안 바뀝니다. 좋아하는 남자 가수가. 그거는 뭐 그동안의 경험치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네. H.O.T. 뭐 잭스키스, 신화, G.O.D.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돈을 벌고 계신데 그 당시에 활동하던 예를 들면 뭐 원더걸스나 소녀시대 이런 분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없고, 그러니까 그때 전성기 대비해서 아. 네, 남자는 이제 계속해서 알겠어요. 그게 그럼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여성, 우리나라 뭐, 남성뿐 아니라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그냥 당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같은 예로 들을 수가 있겠죠. 네. 네. 뭐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니 그건 받아들여야죠. 네. 여성분들은 그러면 자주 싸우겠군요.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각각 서로 만나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A도 좋고 B도 좋아 그래 뭐 그러고 넘어갈 텐데. 그렇죠. 저희는 다 좋아하는데 보통 그래서 그래서 남자 가수가 돈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YG가 이 코스닥에 올라왔을 때는 빅뱅이 잘 돼서 상장을 네. 된 거고 이번에 빅히트가 상장 오늘 AB 심사 통과했는데 그럼 BTS가 잘 돼서인 거죠. 네. 보통 여자가 잘 돼서 상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상장도 저도 BTS 상장한다고 할 때 야 저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인데 지금은 좋지만 네. 저걸로 상장했다가 후속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게 남자 가수들이기 때문에 저거 지속성이 네, 있다고 네.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가는 동안에 당연히 돈을 못 벌 거고요. 그때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겠죠. 뭐 그때도 좋다는 말씀이 드는 건데 당연히 돌아오면 그렇군요. 지금 롤링스톤즈가 돈을 버는 이유랑 BTS가 20년 뒤에 돈을 벌 이유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앨범을 팔고 똑같이 흥행을 하더라도 남자 그룹을 갖고 있는 소속사와 여자 그룹을 갖고 있는 소속사는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10년 이상 지속된 여자 아이돌 그룹이 없어요. 아하. 10년 이상 지금도 계약해서 활동하는 가수가 거의 없죠. 아하. 남자는 그래서... 지금도 동방신기가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고 빅뱅도 올해 원래 엄청 많이 버는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돼가지고 돈 못 벌었던 건데. 남자 팬들이 지저가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 엔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요즘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그게?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산업이 간단해요. 산업이 이제 매출이 세 개거든요. 음원이 있고, 음반이 있고, 콘서트가 있습니다. 음원으로 많이 들어야지 내가 어쨌든 이 가수의 앨범을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음원은 보통 멜론 같은 거 가입하면 이제 월에 만원 무제한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팬덤의 형태로 진화하면 장당 만원으로 넘어간, 이걸 이제 20장, 뭐 50장 사는 거고, 네. 이걸 많이 사다 보니까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제 명당 10만원 콘서트로 쭉 올라가는 이제 흐름으로 가는 건데 이게 만원짜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두 배, 세 배씩 가수가 오르면 원래는 뒤에 10만원짜리 가지고 예를 들면 콘서트를 많이 한다거나 예. 뭐 광고, 출연료, 행사 이런 걸 많이 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만원짜리는 추정치로 올렸는데 10만원짜리 원래 약간 좀 민망하잖아요. 내년에도 콘서트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돼? 그러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아직 이거를 안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되게 무궁무진하게 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그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올랐던 배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전에는 그 투어라고 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콘서트 하는 거 그거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앨범 판매가 있을 거고 그 정도가 보통 주요 매출원이었어요. 기획사들은. 보통 투어가 메인이죠. 왜냐면 그 앨범 만 원짜리 팔면은 네. 만약에
그 빅히트는 좀 특이해. BTS가 1년에 올해 1000만 장 팔거든요. 예. 매출 1000억 이런 거는 좀 특이한데 보통 SM, JYP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에서 500만 장 사이 정도로 팝니다. 소속 가수들. 네, 예. 500만 장 팔아봐야 매출 500억이에요. 네. 근데 콘서트가 SM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본에서만 160만 명 했거든요. 거기 곱하기 10만 원 하면 1600억. 이익률은 비슷해요? 이익률은 앨범에 훨씬 높죠. 이게 그 이익률을 많이 여쭤보시면 그냥 기여도의 관점이에요. 예. 트와이스 앨범은 JYP라는 회사가 만들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대부분 이익을 회사가 가져가요. 네. 그런데 콘서트는 가수가 용역에 뛰는 거니까 가수가 많이 가져가죠. 네. 근데 가수 소속사가 기획사잖아요. 네네. 가수가 이제 그 벌었을 때 가수에 분배되는 인세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똑같은 근데, 소속사라도 앨범 판매와 이 콘서트에 따른 가수 개인에게 네, 주는 매출별로 그 마진이 달라요? 다 다르고 분배비를 다르게 서로 간의 기여도의 관점. 내가 용역되어가지고 광고 행사 이런 거 하는 거는 가수가 더 유리하게. 아, 직접 그날 무대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네네네. 아, 그러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저 친구 컨디션 네네. 관리를 잘. 표준 계약서라 거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군요. 완전히 전속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네. 차이를 두는군요. 네. 근데 이제 콘서트가 됐을 때는 워낙 이제 그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아까 네. 500억에서 1600억, 뭐 2000억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진이 덜 남아도 단위가 커서 고정비를 다 떼는 효과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사실은 기획사도 돈을 버는 게 160만 명 콘서트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앞에서 파는 이거 응원봉 있잖아요. 네. 이게 굿즈 비율이 되게 높아요.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10만 원 대비라고 하는데 10만 원 보통 티켓 가격이니까 10만 원 대비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추가로 이걸 씁니다. 뭐 이거를 사든 뭐 여기에 뭐 붙이든 뭐 쓰고요. 저희도 영화 보러 가서 팝콘 사 먹으니까. 네. JYP가 유독 실적이 좋은 거는 트와이스의 팬의 그 로열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2만 원, 3만 원, 4만 원 쓴다고 가정하는데 트와이스 팬분들은 제 초창기 때 12만 원을 썼어요. 티켓이 티켓 10만 원인데 굿즈에만 12만 원 쓰셨고요. 지금은 좀 많이 낮아져서 8만 원 정도 쓰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 그것조차 그 어떤 가수의 팬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네네. 그런 것들은 다 회사, 왜냐면 2차 판권이니까 2차 매출 같은 경우는 다 회사가 유리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런 투어 콘서트가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럼 작년까지만 하면 한 반 정도 됐었어요? 빅히트로 예를, 회사마다 다, 왜냐면 빅뱅이 없으면 YG는 낮은 거고 빅뱅이 있으면 높은 건데 그냥 빅히트로 예를 들면 빅히트가 작년에 매출 한 6천억 정도 좀 안 되게 했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콘서트로 매출 한 2천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충 이제 마진 20% 때리면 벌써 이렇게 400억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보는 거고 그 앞에서 회사가 또 뭐 굿즈 판매했네 이런 것들 또 감안하면 사실 뭐 상장 되기 전까지 저희 숫자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뭐 얼마 벌었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버셨겠죠. 그분들이 지금 광고 한 편 찍으면 단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거든요. CF 찍으면 CF 출연에 따른 돈은 소속사가 가져갑니까? 예를 들면 뭐 10이라고 쳤을 때 예.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7 정도 가수가 7 정도를 가져가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재계약을 해서 이제 FA가 되면 이제 8년차가 되면 이제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가수가 FA가 되면 더 유리하게 분배를 가져가죠. 그때 되면 이제 뭐 8대가 될 수도 있고 뭐 9대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저희가 계약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는 7대 3이 일반적입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케바케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네. 아예 신인으로 발굴해서 네.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키우면 또 거기에 따른 비중은 소속사가 더 많은 것이고 네, 그래서 신인 가수들이 초반에 죽을 듯이 컴백하는 거는 내가 3년 뒤에 돈을 왕창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회사 이익에 기여를 해주는 그런데 거죠. 요즘은 코로나 등등 때문에 투어나 콘서트 어렵지만 아예 안 되는데도 네,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 앨범이 갑자기 많이 팔려서 나쁘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을 이건 그럼 나는 이 그룹 이 가수의 팬이니까 1년에 이 가수한테 돈 얼마나 쓸 건지 대충 예산 잡아놨는데 콘서트가 안 오면 그럼 그 돈 다른 거에 쓴다 그런 컨셉인가 봐요? 컨셉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그 이제 제가 만약에 트와이스 팬이고 이제 프로님께서 블랙핑크 팬인데 네. 트와이스가 원래 작년 30만 팔다가 갑자기 이번에 60만 장 팔았어요. 예. 그럼 블랙핑크 팬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우리 그룹이 더 그걸 또 왜 또 용납 이게 어차피 이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개인적인 취향 말고 심지어 경쟁심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해서 한 장 두 장 더 사는 그런 이제 팬덤의 경쟁인 거죠. 이게 보시면 예전에 뭐 엑소랑 BTS도 있고 그 전에 뭐 동방신기 빅뱅 결국 다 이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쓰는 거 팬 1인당 쓰는 돈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선 글로벌로도 쓰고 있고 인당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게 앨범 판매를 얼마까지 성장한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아, 실시간 채팅창에서 이 프로는 한숨만 쉬면서 이해 안 간다는 표정 계속 던지고 있다고. 아, 맞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록새록 재밌긴 하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캬,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결심을 위해 비리베르떼에서 단계적인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비리베르떼를 검색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이 프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질문한다고. 여러분도 모르실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대개는 이제 각자의 나이대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도대체 내 딸이 내가 준 용돈을 저렇게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각자 좀 다르시긴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저희 샴프로TV가 이벤트 페이지 열었는데요. 서너 시간 만에 너무나 폭발적인 댓글들이 달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페이지 그 저희 샴프로TV 유튜브 컨텐츠들 중에 골라보시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저희가 오늘과 주말 업로드되는 컨텐츠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3프로와 직원들이 모시는 그런 이벤트 페이지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기훈 과장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좀 듣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군요. 그러면 이거는 팬 많은 가수나 그룹 있으면 그건 정말 좋은 재산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획사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게 15년 전에 나왔던 그룹들이 지금도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까지 다 했거든요. 동방신기, 빅뱅, 뭐 슈퍼주니어.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엑소랑 BTS가 2년을 다 군대를 가는 사이클인데 또 돌아오시면 또 돈을 많이 벌겠죠. 네. 위에 분들은 계속 쌓여 있는데 이분들이 돈을 계속 많이 벌고 계세요. 근데 가수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이 가수들은 예전에 동방신기 일본에서만 돈을 벌었다면 지금 가수들은 애초에 미국에서 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BTS, 제2의 BTS를 찾기 위해서 걔네들은 다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저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게 이 시장이 이럴 줄 알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도 가수한다고 나오고 중국에서도 야, 한국 가수가 저렇게 와서 중국 돈 다 벌어가면 우리도 중국도 인구가 더 많으니 노래 잘하는 분도 더 많고 예쁘고 멋있는 분들도 더 많을 텐데 우리도 하나 만들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 금방 희석되는 거는 아니에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시장 크기의 차이입니다. 그 예전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드라마제에서 되게 돈을 잘 벌고 있고 네. 기획사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우리나라 콘텐츠가 왜 이렇게 좋아라는 질문인데 답이 되게 간단해요. 내수가 작으니까. 우리나라 내수가 작으니까? K-POP이고 K-드라마인데 한글을 쓰는데 한글은 한국인만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린 애초에 4천만, 5천만 내수 시장에서 돈 벌려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해외를 타겟을 하고 애초에 시작을 하죠. 아, 처음부터 가수가 만들어질 때? 네, 가수가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예, 중국에서는 자국을 타겟으로 하는 가수들이 나오면 이건 10억, 15억 시장이니까. 네.
자꾸 그렇게 나와서 경쟁 치열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이제 2015년도 그 엑소에 기억해 보시면 원래 엑소가 그 멤버가 12명인가 그랬어요. 네. 틀리면 죄송합니다. 그 12명인데 그 중에 중국인이 4명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다 중국으로 이제 도망 왜 소송했다 뭐 이런 뉴스 보셨죠? 예, 예, 네. 그래서 들었어요. 이제 그런 사태들이 너무 많아서 기획사들이 대부분 중국을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멤버에 포함시키지 말자. 네. 해봐야 한 명. 어허.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현지화 노력을 거의 안 하고요. 아까 다시 또 돌아와서 그걸 우리나라처럼 뭐 5년, 6년 키워가지고 아이돌 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예. 5년, 6년 하면 당연히 그 아이돌을 누구나, 누구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은 이미 시장이 너무 커요. 내수가 13억이다 보니까 네. 5년 연습한 아이돌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내일 당장 뜰 수 있는 일반인 스타, 일반인 엄청난 스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 잘 된 애들보다는 뭐 채널도 너무 많고 뭐 플랫폼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나와도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가 필요한 거지 네. 잘하는 가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걔네를 키우려면 5년을 그 버텨야 되는데 연습생들이 버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특히 네, 미국에서도 이게 왜 안 되냐면 걔네 저희 보통 한국 이제 아이돌 연습생들 보통 3년 5년 합숙을 하거든요. 네. 한 집에서.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게 합숙을 해서 키우는 이유는 대충 키우면 해외 나가서 눈길을 못 받으니까. 뭐 춤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언어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SM이나 YG 같은 경우는 보통 일본어는 대부분 이제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하거나 예. 일본어가 정 안 되면 그냥 그 그룹에 일본인을 넣습니다. 트와이스 일본인 3명 있고 네, 오늘 네. 나온 트레저라는 YG 그룹이 12명인데 일본 분이 4분이세요.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최소한 이제 왜냐하면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니까 일본에서만큼은 언어의 현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거기 그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는데 네. 그러면 일본에서도 야 우리도 한 3년 합숙시켜서 일본인 일본 시장을 왜 한국한테 주니?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을 왜 한국한테 주니? 하는 생각들을 스스로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예. 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JYP에 이번에 니쥬라는 이제 친구들이 조만간에 데뷔하는데 네. 왜 그러면 일본에서 이 JYP에 맡겼냐고 하면 일본에서 데뷔를 하면 일본 내수 시장이에요. 예. 사실은 이렇게까지 아이돌을 글로벌로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할 거잖아요. 일본은 아이돌 시장이 아니고 엔터테이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프로님 오늘 면접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데뷔하자. 그럼 다음날 예. 데뷔해요. 나는 노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데뷔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서 눈에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싱어가 아니고 네, 엔터테이너의 개념이고 이미 시장이 큰 나라에서의 연예인들은 굳이 그렇게 글로벌로 안 나가려고 하다 그렇죠. 보니 한국이 키워줘야 글로벌로 가기가 편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완성도 높은 그런 그 가수들이 잘 안 나온다. 네, 네. 저희가 이 시스템 만드는데 20년 걸렸거든요. 동방신기부터.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네. 당연히 그 착오가 있겠죠. 당연히 뭐 예. 가수도 중간에 저희도 왜 예전에 동방신기 뭐 두 명 세 명 해체하고 또 뭐 중국도 다 도망가고 막. 되게 많았거든요, 시행착오가. 그렇군요. 20년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하려면 쉽지 않고 그냥 빨리 해줘, 빨리 돈 벌게. 너네가 해주면 우리가 너네 얼마 가져, 우리 얼마만 떼줘.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이번에 JYP 니즈 프로젝트 여자 그룹인 거죠. 우리나라 아주 고유한 독특한 수출 산업이네요. K-POP은 애초에 수출입니다. 한글을 한국 사람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다 해외에서 예.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래서 수출주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죠. 20배 이상을 받는 게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각 기획사의 신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결국 신인들을 보고 저게 좀 뜰까 안 뜰까를 확인하는 그 눈이 투자에 제일 중요한 겁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고 예. 오늘 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뭐 JYP의 니쥬가 좋고 YG의 뭐 트레저가 좋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저의 주장입니다. 제 30대이기 때문에 제가 뭐 흥분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뜬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건 10대. 왜냐면 애초에 10대들이 데뷔해서 10대를 타겟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 듣지 마시고 네. 그냥 주변에 뭐 10대 자녀가 있거나 10대 조카가 있거나 혹은 특히 그리고 남자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여자 좀 이제 음악에 좀 민감한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그냥 진짜로 한 3년 정도 묻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럼 절대로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JYP가 2015년도에 트와이스 데뷔하는 이제 15년 10월인가 데뷔했는데 그때 예. 회사가 영업이익이 45억인가 그랬거든요. 네.
작년에 430억 벌었어요. 5년 만에 10배가 났어요. 그거 다 트와이스가 벌어준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면 다른 아티스트는 좀 죄송하니까 어쨌든 대부분? 트와이스가 대부분인 거고 그러면 원래 우리 시적 훨씬 많이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데뷔할 때 트와이스는 그러면 그때부터 돈 벌기 시작할 수 있는 데뷔 나이였어요? 그래서 15년 15...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했고 뭐 나이는 뭐 16, 17, 18 다 다른데 JYP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이 친구들이 데뷔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 샀을 때 그때는 그들에게 돈 쓰는 팬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면 팬들은 많았는데 그 어려서 네, 팬들이 돈이 없었던. 아, 항상 그래서 항상 그렇게 큰다 그랬죠. 유튜브 지표를 보는 게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음악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그 지표를 처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글로벌로 1등하면 아, 얘 내가 장기적으로는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거죠. 그들은 자라서 돈을 벌면 그 친구들이 나이 들이 먹으면 이제 갑자기 만 원짜리 앨범을 그럼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해서 BTS 예로 들어보면 BTS가 2017년도 앨범을 100만 장 팔았는데 네. 18년도에 200만 장, 작년에 300만 장, 올해 400만 장, 올해 연말에 아마 500만 장 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익스포넨셜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음원 정말 잘 모르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팬 그룹을 하나만 주로 봅니까? 아니면 여럿입니까? 특히 여성들은 같은 답을 드리는데 남자는 다 봅니다. 아, 여자는 알겠어요. 네. 그럼 신인들 요즘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지금 이기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의미 없고 그렇죠? 네. 이기훈 과장님도 본인 취향은 반영 안 하는 게 좋고 이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좀 이제 바이어스해서 이제 탑픽에 조금 이제 그래서 그럼 사실은 기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존에 있는 그룹들은 어차피 주가에 반영됐을 거고 네. 그렇겠죠. 이제 멀티플만 달라질 거고 새롭게 뭔가 들어온다는 건 키우는 신인 가수 중에 괜찮은 분들이 그렇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가 JYP의 니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니즈 프로젝트는 뭐냐 오디션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냥 네. 이제 그 프로듀서 101 같은 거고 유튜브에 가시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니즈 프로젝트 치면 바로 다 나오는데 네. 일본의 트와이스를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멤버 수도 똑같이 9명이고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했는데 이게 그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저는 딱 처음에 이제 음악을 7월 1일 날 이제 음악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나왔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거는 와 트와이스다. 트와이스랑 너무 똑같다. 네. 그 3년 전에. 근데 막 뉴스가 막 나와요. 뭐 갑자기 뭐 라인 뮤직 차트 1, 2, 3, 4등 다 하고 뭐 사회 현상이고 갑자기 뭐 MC가 뭐 따라하고 하여튼 제가 3, 4년 전에 느꼈던 그 봤던 뉴스들이 그대로 그 트와이스가 일본 갔을 때 봤던 뉴스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 좀 특이사항은 그 한국은 예를 들면 가수가 돈을 100을 벌면 그 요율에 따라서 몇 대 몇, 몇 대 몇 네. 이렇게 나누는데 일본 네. 같은 경우는 가수들이 연봉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에요. 정년 있어요? 정년은 없는데 내가 네.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연봉이 1억이고 모르지만 연봉 1억이고 갑자기 제가 급이 엄청 올라갔어요. 내년에 네. 이제 제가 고용주랑 나 급이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면 2억조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니즈라는 그 니즈 프로젝트 그룹이 이제 그 연봉제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약간 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한국이랑 일본 약간 수익 구조 약간 섞어 놓은 건데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기존의 K-POP 그룹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JYP가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왜요? 왜냐면 걔네들은 연봉제, 일본 애초에 연봉제고 저희는 비율인데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그러니까 약간 섞어놓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수익 구조는 사실 나와봐야 아는 거고 뭐 회사가 오피셜하게 얘기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알고 알겠어요. 계셔도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이 매출 100을 벌었을 때 트와이스랑 이 니즈라는 친구들이 애초에 이익 기여가 다르다는 거죠. 훨씬 높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유튜브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마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좀 그래프로 확인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보통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제가 봤는데 트와이스 같아서 그런 거고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알겠어요. 10대의 분들이 한 곳 정확하게 그래도...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가을에 데뷔를 하거든요. 아직 데뷔를 안 했는데 이렇게 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가을에 데뷔하면 첫 번째가 음반 판매량이 뜨죠. 네.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숫자로 말씀드려요. 얘네가 예를 들면 10만 장을 팔았는데 과거의 신인 그룹은 몇만이다. 네. 여기에 더해서 유튜브 같은 지표들이 섞어보니까 얘네는 무조건 누구보다 많이 벌어야 돼. 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얼추 나와요 그게? 얼추 맞는데 이게 어른들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하면 대리 과장은 다 믿는데 본부장님 설득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야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 지금 이제 매출 예를 들면 JYP가 2015년도에 매출 500억이었는데 네. 5년 만에 3배가 올랐거든요. 네. 매출은 3배 오르고 영업이익이 10배가 올랐는데 제가 그걸 2017년 제가 중간쯤에 제가 주장을 했어요. 이 회사가 100억, 130억 영업이익 벌고 그 다음에 이 회사 500억 벌 거다. 알겠습니다. 주장했는데 예. 뭐 맞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연찮게 맞았는데 이거를 그때 믿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초기가 되게 비싸죠. 밸리에이션이. 근데 저는 니즈라는 친구들이 될 것 같고 지금 JYP가 30배 좀 넘게 봤는데 PER로 올해 수익 내년 수익? 내년 수익 기준으로. 네, 내년 수익이 30배. 그럼 사실 되게 예. 비싸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 벌지 모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저거는 무조건 400만의 관객이 들어올 거다. 네. 누구나 알면은 이 회사를 왜 사겠어? 이 영화 배급. 뭐 그렇겠죠. 이 회사가 1000만을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샀다가 안 되면 막 손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일 비싼 건데 이거는 얘네들이 되기만 하면 2년, 3년, 4년, 5년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그 업사이드가 영화도 한 30만 들 줄 알았는데 뭐 500만 들었어. 그래 봐야 이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얻는 수익은. 근데 이건 가수 한 명이 이렇게도 벌 수 있네요라고 하는 수익 모델들이 계속 쏟아지는 아마 시즌 그런 시기인 듯해서 BTS 혼자 영업이 700억, 800억 벌었으니까 그게 기획사 두 개 합한 것보다 많이 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겠어요. 지금은 많이 좀 돼 있는 거죠. 네.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조언이십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엔터주 다 신고가고요. SM 제외하면 다 신고가인데 예. 그 투어가 안 됨에도 신고가를 쓰는 거는 JYP의 니즈 프로젝트라는 그 니즈라는 친구들이 이제 앞두고 있고 이제 YG는 오늘 데뷔했어요. 오늘 딱 6시에 이제 음원이 올라왔는데 그 트레저라는 남자 그룹이 데뷔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G가 지금 신고가인데 YG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결정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물론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혹시 자녀분들이 이제 10대 해가지고 이 오빠들은 진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땐 3년 안에는 무조건 주가가 오를 수밖에 그럼 없어요. 오늘 데뷔한 그 가수는 오빠들이 네,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오빠들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그러나 괜찮아도 그 오빠들은 당장은 몇 년은 돈을 못 번다고 하셨고. 근데 뭐 지표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음악 이제 음반을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17만 장에 팔았다고 뉴스에 나와 있어요. 17만 장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 역사상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데뷔를 안 했는데 사전 예약 앨범을 했거든요. 누가 산 거예요, 그럼? 그 10대 데뷔를 안 했으면 처음 보는 오빠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미리 이제 조금 이제 채널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대해서 이미 데뷔했네요. 유튜브에 올라. 이제 데뷔는 이제 음악을 이제 데뷔 이제 음원을 내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채널만 오픈한 거죠. 그러면 그동안 약간 이게 뭐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부끄러운 질문입니다만 되고. 저는 궁금하면 질문하니까요. 네네. 음반을 안 내고 음원이 없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럼 뭘 보여줬어요 그동안? 그냥 그 본인들끼리 뭐 나는 뭐 A형이고 나는 키가 몇이고 난 누구 좋아해 이런 거 저도 못 보거든. 사실 저도 너무 보기 힘든데 그런데 음악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팬이 만들어져서 네 팬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노래 같은 경우 경연하면은 왜 그 예전에 프로듀서 101 할 때 왜 그 나야나 같은 그런 뭐 예. 핑미 그런 노래들을 얘네가 이미 갖고 있어요. 얘네가 원래 경연 다 한 애들이어가지고 그런 네. 노래 몇 개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아 기존 가수의 네, 뭐 커버곡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팬은 늘어나고. 네, 팬이 계속 이제 글로벌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가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가수가 나오기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팬이 증가하는데 지금은 가수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팬이 증가하고 있죠. 유튜브를 다 하니까 꼭 데뷔를 해야 음악 방송을 가는 건. 아 이거 오늘 이 프로 네. 이거 김 프로님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저는 궁금증은 다 풀어드리고 저만 바보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지금 그. 저번에 소녀시대 때보다는 훨씬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행자가 하나도 모르고 물으니까 답답하시죠? 네. 예. 또 이렇게 해야 또 다음부터 좀 좋은 질문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예. 1년에 한두 번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또 보답합니다. 이 프로. 알겠습니다. 탑픽이 어떤 회사입니까? JYP랑 YG 두 개 정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주가가 결국 오를 거냐 말 거냐가 제일 궁금하실 건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 오늘 5시 반인가 빅히트의 코스피 예비 심사가 통과를 했습니다. 연내 상장을 하거든요. 예. 연내 상장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뭐 시총 4조에서 5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지금 3대 기획사 합산으로 3조가 조금 안 돼요. 합산으로. 네. 이 기획사 하나가 4조 5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기대하는 SK 바이오팜 상장하면 바이오주가 다 오르는 그런
느낌을 조금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이 빅히트 상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네. 저희가 보통 K-POP이라고 하면은 뭐 20배, 30배라는 PER 밸류에이션을 보통 맥스로 주는데 빅히트는 미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가수, 미국 투자자분들이 이 빅히트를 사기 위해서는 피어 그룹이 한국 기획사밖에 없잖아요. 네. 또 걔네들은 JYP를 모르죠. 트와이스를 모르는데. 근데 걔네 BTS를 알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내가 아는 K-POP 그룹이니까 30배가 말이 안 되고 그냥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오버슈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예. 한다면 이런 가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분들이 오버슈팅을 하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작동하게 되면 저는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뭐 올해 하반기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미 신고가긴 한데 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콘서트가 되고 또 빅뱅 돌아와서 또 콘서트하고 2PM도 내년에 뭐 또 활동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네. 것들 샤이니도 아마 다 활동할 거고 뭐 빅히트 상장 중국 열리고 등등 신인 그룹 터지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걸쳐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이 쉬었어요. 그리고 승리 때문에 또 한번 쉬고 저희 지소미아 소부장할 때 저희가 피해주었고 저희 다 일본 비중이 높아가지고 저희 또 한번 또 쉬고 저희 되게 한 1년 반 쭉 쉬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갖고 있어야 되는 리스크 요인? 아, 리스크는 본질적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 누가 또 마약을 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속절없이 무너질 건데. 아니면 2%가 음반을 낸다거나 해서 다들 또 2%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죠?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리스크 없다는 얘기군요. 아, 본질적인 리스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네,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쟁자의 등장은 리스크나 이런 거 아닙니까? 경쟁자의 등장은 저희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팬덤이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네, 무조건 호재예요. 그러니까 다 잘 돼야 돼요. 네. 알겠어요. 오늘은 제 머리 터지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배우고요. 또 2탄 있으면 네. 배울게요. 저 실시간 채팅창에서 저 때문에 오늘 답답했던 분들은 죄송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 때문에 많이 배우신 분도 있잖아요. 하나도 몰랐는데 그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앨범 내면 하나씩 사주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들려드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금융투자의 이기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네.